여보, 여보 혜진 오빠 일어나. 응. 일어나, 2시야. 병원 안 내려갈 거야? 날도 이렇게 푹푹 쓰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 피곤해서 그래. 아니 요새 왜 그렇게 맥을 못 쳐? 그러게. 더위 먹었나? 어? 왜 그래? 응? 아,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래? 요새 진짜 자기 몸이 허한가? 날이 더워지니까 계속 그러네 이거. 저기 여보, 나 보약 한 제 먹으면 안 돼? 보약? 보약 한 제 먹으면 딱 개운해질 것 같은데. 나 지난번에도 먹을래다 못 먹었고. 안 되지? 꼭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근데 이번 달은 혜진이 이제 캠프비까지 너무 여유가 없는데. 그래? 알았어. 정신 차리자. 갔다 올게. 당신 와? 뭐 끓여? 육개장. 당신 한 그릇 먹을래? 나중에. 누구세요? 육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김은수 씨 댁 맞죠? 예예. 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뭐야? 보약을 보낸 거야. 보약? 젊은 애가 밥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보약이야. 고맙습니다. 예, 홍수야, 이건 니네 집에서 보내온가 보다. 아, 예. 뭐야, 보약이야? 야, 더운 여름에 귀한 아들 고생한다고 챙기셨구나. 에이, 안 먹는다고 아무리 보내지 말라 그래도. 녹용 대보탕. 이거 녹용도 들고 되게 좋은 거다. 부진을 챙겨 먹어. 저녁 먹을 때 껴. 먹고 그래 당가나? 나 혜진 데리고 올게. 네. 아. 물약 다 됐다. 아따. 어우. 시작했네. 그랬어? 응. 같이 가. 같이 가. 먹었으면 버리던지 하지. 아니, 당신 지갑 놓고 갔어? 보약 그렇게 먹고 싶어? 어? 아니야, 됐어. 아니, 이제 비싼 건데 너무 많이 남겼길래 아까워서 그랬어. 당신도 한 제 먹자. 내일 내가 한 제 저올게. 어? 됐어. 이렇게 쪼들린다면서. 걱정 마. 어떻게든 해보면 될 거야.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여보세요? 여보. 어. 지금 자기 보약 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지금 물품 들어서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할까? 그냥 당신이 지어오면 안 되겠어? 난 10전 대보탕이면 돼. 흥수처럼 녹용 들어간 거 그런 거 비싼 거니까 그거 말고 그냥 난 10전 대보탕. 어. 아, 그럼 말이야. 저 홍재한이 형 글로 가봐. 응? 거기 안 속이고 잘 준다 그랬어. 알았어. 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여보 미안해. 잘 갔다 와.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을게. 응? 알았어. 여보세요? 민수가 엄마 왜? 저 미안한데 저번에 빌려간 돈 오늘 좀 줄 수 있어? 그거? 다음 달까지 써도 된다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급한 거면 뭐. 그래, 알았어. 니나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가세요? 다음 차례세요. 네, 저 그냥 다음에. 아, 여보세요? 예, 아저씨 양치 거기 놓고 가세요. 예? 저거요. 예? 저게 약 탄 게 약 다리고 나면 약재 찌꺼기예요? 예, 왜요? 저런 거 누가 가져가나요? 가져가신 아저씨 계시는데 왜요? 저... 저거 좀 얻어갈 수 있어요? 예? 왜요? 아니 뭐 저... 집에 고양이 밥에 타서 좀 먹이게요. 화물에도 좀 주고요. 뭐야? 그럼 약재 찌꺼기 얻어서 끓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떡하냐 그럼. 넌 연락이 안 되고 50만 원 다 긁어갖고 간신히 채웠는데. 형부가 알면 참... 아, 하긴 근데 저것도 다 우려낸 거라 약효가 없어서 그렇지 뭐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 빈손으로 오자니 서운하니까 일단 저러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모른 척하고 그냥 보약한테 해주자 그런 생각했어. 네. 여보, 나왔어. 어, 저 가요. 어, 밥 먹고 와. 아니에요. 뭐야 이 냄새. 아니 이거 내 약 끓이는 거야 이거? 어? 아, 이 사람 진짜. 아, 이거 왜 집에서 끓여? 이거 다 다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집에서 내가 다리겠다 그랬어. 재료 속일까 봐? 아, 당신 힘들잖아. 아니야. 여보, 고마워. 응? 내가 말이야, 응? 당신이 정성을 끓여주니 보약 먹고 힘을 내가지고 두 배, 세 배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말이야, 20만 원 까짓 거 그런 거 내가 그냥 금방 내가 벌어다 줄게. 응? 두고 봐, 진짜. 응? 알았지? 응? 아 여보, 약을 먹으니까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딱 달라. 응? 몸이 무지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딱 든다니까. 응? 확실히 느꼈어. 내가 갔다 올게. 아, 괜찮았어. 아, 딴 때 갔다 오면 제가 너무 늦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어. 응? 갔다 올게. 보약동지, 보약동지 이겼어? 어? 어, 얘랑 나랑 둘이 보약 먹잖아. 얘는 녹용 대부탕, 나 십전 대부탕. 야, 정말요? 어, 그럼 야, 우리 보약파끼리 결승전을 하자. 야, 우리 좋다, 좋다. 들으셔 봐. 자, 자, 말씀드린 순간 십전 대부탕 박인 선수와 녹용 대부탕 김 선수 둘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시작. 야, 십전 대부탕 박인 선수, 십전 대부탕 박인 선수, 이겼습니다. 이력을 보여주고 싶다. 노영대부터 김웅 선수 어떻게 될 것이냐. 10전대부터 박영규. 자, 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전대부터 박영규. 박영규 선수. 넘어갑니다. 의력을 보입니다. 10전대부터 박영규 선수. 의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의력 대단합니다. 10전대부터. 있잖아. 구청 주최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40세 이상이면 되고 주민등록이 서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대. 힘들게 그런데 뭐 하러 나가. 아이, 1등이 김치냉장고야 이 사람아. 그리고 당신이 힘들게 보약해줬는데 보약값 딱 빼야 될 거 아니야. 응? 됐어. 어떻게 1등이 돼. 여보, 나 지금 컨디션 진짜 좋아. 지금 죽여 정말. 나 지금 나가면 그냥 되게 돼 있어. 자, 빨리 저 빤스 한번 찾아 얼른. 자, 3시니까 아직 시간 있지? 자, 보약 한 잔 딱! 한 잔 더 먹고 힘 좀 내자. 아스페야 어딨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금은 40세 이상만 참가하잖아. 다음 경기가 20세에서 40세까지고. 아빠 1등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서대문 구청장 배 단축 마라톤 대회 노장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출발 선상에 서 주십시오. 준비!
혜진이와 혜진이 엄마 보고 있다. 자랑스럽게 김치 냉장고를 닫아. 보약까지 먹었는데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빠져볼게요. 에이씨, 입이나 닫아. 혜진이 빚이 다 카메라도 닫아. 또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빠져볼게요. 보약값을 하자. 보약값을. 안 돼. 혜진 아빠, 찌꺼기 먹여서 미안해. 3등이라도 하자. 안 돼. 3등 못하면 안 돼. 보약하자. 안 돼. 아빠 안 되겠다. 미안해 혜진 아빠. 찌꺼기 먹여서 정말 미안해. 혜진이 엄마. 혜진아. 정말. 아이씨, 보약값도 못하고. 아이씨. 에이씨. 혜진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진짜 떼줄게.